나도 너가 좋은데 너도 내 맘을 알까 두근거리던 내 심장도 자꾸 너만 찾고 있는데 나도 용기 내볼게 그럼 나는 두 걸음 갈게 두근거리는 내 심장도 자꾸 너만 찾고 있는데 한 발 두 발 다가가서 같이 하나 둘씩 천천히 맞춰가자 우리 함께 맞춰가면 아껴주고 믿어주고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자 오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뭔데? 운전할 테니까 잘 생각하고 맞춰봐요 알겠어 파전엔 막걸리 삼겹살 소주지 치킨은 맥주 그럼 난 내 거지 봄에는 벚꽃을 여름엔 바다로 가을엔 단풍을 겨울엔 눈꽃을 보러 가자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파전하면 함께 해주시죠? 파전하면 막걸리 삼겹살에 소주 다 같이 원, 투, 쓰리, 포 파전엔 막걸리 삼겹살 소주 치킨엔 그럼 난 내 거지 봄에는 벚꽃을 여름엔 바다로 가을엔 단풍을 겨울엔 눈꽃을 보러 가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원, 투, 쓰리, 포 파전엔 막걸리 삼겹살엔 소주 치킨은 맥주 그럼 나 내 거지 봄에는 벚꽃을 여름엔 바다로 가을엔 단풍을 겨울엔 눈꽃을 보러 가자 우리 예 좋아해 나도 아 신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파닥. 지금까지 방파닥 사운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민강좌 삶의 김준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 상처를 받게 되죠.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치유의 방법으로 고통과 상처를 극복해냅니다.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림을 감상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책을 읽는 분들은 아마 오늘 시간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강좌 삶에서 글쟁이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오늘 시민강좌 삶의 주인공 박범신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인기가 뭐 MC보다도 훨씬 더 높으시네요. 네. 아니, 근데 뭐 옆에 있는 우리 이삼남 씨 표정만 봐도, 네. 뭐, 예, 전혀 빨리... 달라요. 네. 아니요, 아니요. 너무 좋아하시는 아니, 너무 반갑습니다, 작가님. 예. 사실 제가 티가 났나 봐요. 티가 나죠. 네. 네네네. 학창시절에 저도. 문학을 꿈꾸던 소녀였고요. 또 독서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었고요. 그리고 또 작가님의 그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의 주인공도 돼보고 또 소설 속의 주인공을 사랑하는
소녀도 돼보고 또 주인공의 아내도 돼보고 그런 상상을 하면서 네. 근데 그렇게 문학에 어떤 좀 빠졌었는데 그런 대단한 분을 이렇게 직접 뵌다고 하니까 어떻게 심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심장이 쿵쿵. 네네 티가 났나 봐요. 작가님의 어떤 작품을 보면요, 네. 그 배경으로 고향인 논산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많이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은 논산에서 제2의 삶을 살고 계시고요. 네. 지금 뭐 고향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고향 논산에서의 어떤 추억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추억 많죠. 뭐 제가 특히 그 작가로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추억은 제 원래 고향은 연무대예요. 논산 시죠. 거기다 연무읍이. 근데 중학교 때 이제 강경읍으로 그 걸어다녔는데 제 고향 마을에서 강경까지 8km예요. 제 중학교까지. 이게 다른 애들은 뭐 8시에 밥 먹고 9시에 학교 가면은 나는 새벽 6시에 어머니가 깨워요. 중학교 1학년 때. 예. 보리밥 조금 먹고 가방 들고 그게 이제 논산 강경 사이인데 들길이지. 전부 다 그 지평선이 보일 정도 넓은 네네. 들이잖아요. 그 들길을 이제 2시간 꼬박 걸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 도착하면 뭐 1교시도 끝나기 전에 배고프니까 도시락은 다 까먹고 그렇죠. 옛날 뭐 사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3시, 4시까지 이제 공부해서 한 4시쯤 끝나면 배가 허리에 붙어있지요. 다시 2시간을 꼬박 걸어서 집에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들길을 걷지요. 이제 가을쯤에는 그 논산 강경 사이 들판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 계룡산에서 막 바람이 불어오면 그 황금 벌판의 그 물결이 지평선부터 벼가 숙었다가 일제히 그 일어서는 그 물결 사이로 걷지요. 내가 보는 세계는 풍요로 가득 차 있어요. 한 군데도 부족함이 없지. 너무 부자고 네. 너무 완전하게 자유롭고 그런 곳을 보면서 걷는데 내 존재, 나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는 내 몸뚱이는 그 사이를 걷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허리가 붙으니까 네. 그 익지도 않은 벼를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 다람쥐처럼 앞니로 두 시간 동안 까먹으면서 예. 가요. 그게 이제 물컹물컹 하잖아요. 그걸 두 시간 까먹어도 뭐 거의 못 먹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 눈으로는 가득 찬 세계를 꿈꾸면서 보고 내 존재는 결핍, 부족한 걸 경험하는 거. 나는 이것이 문학이라고 보죠. 지금도. 만약에 그때 그 불균형한 것. 눈으로는 우리 사람들이 다 뭐 내가 가난하고 부자유해도 부족함이 많을수록 더 크고 넓고 먼 것을 보게 되잖아요. 네. 일종의 갈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겪는 부족함과 내가 눈으로 보는 그리운 세계 사이의 단층이 크면 클수록 안정감은 없지만 굉장히 생산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문학적 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문학적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 어쩌면 거의 전부 다 고향으로부터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네. 말씀을 하셔도 역시 작가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까 그 논 말씀하실 때 네. 그냥 황금 물결이 아니라 숙였다가 고개를 들고 나 그냥 본대로 말하는 건데 그 전 봐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 저 박범신 작가님 앞에 서두에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만 청년 작가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20년째 청년 작가 청년일 때는 난 청년 작가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예, 중년이 넘고 나서 예. 예, 뭐 좋은 의미에서는 감수성이 아직 예민하다 그런 뜻일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청년 작가 부담됩니다. 지금 사표내야 되지 않겠나. 아, 왜냐하면 청년 작가처럼 사는 게 힘들거든요. 네. 아,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이렇게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저 얼굴에 주름은 생겨도 이 가슴속은 이게 네. 잘 안 늙어요. 이게 딜레마죠. 이게 참 이게 괴로운 일이에요. 이게 이 가슴속하고 얼굴하고 같은 속도로 늙어줘야 네. 삶에 대해서 안정감이 있거든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 한약방을 들렸는데 네. 스트레스 지수라는 걸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보통 그 펀드 매니저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한 6 정도 된대요. 네네. 그래서 한의원 원장님께서 난 스트레스가 쿨하고 에? 왜 이러냐고 그래서 예예. 이 모든 게 다 CMB 때문이다. 아. 대답은 그러고 왔는데 좌우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요즘 또 유행한 노래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니까는 뭐 외모보다는 마음이 더 그런 자신은 거. 없고요. 예, 예. 그래서 이 늙지 않는 짐승. 나는 짐승이란 말을 쓰지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나이 들어서도 쓰냐 그러면 나 잘 모르겠어. 내 안에 늙지 않는 짐승이 한 마리 있나 봐. 오랫동안 동숙했으니까 이제 그 모양도 대충 내가 떠오르는데요. 내 안에 있는 짐승은 약간 낙지 비슷해요. 낙지. 여러 개의 발이 있고. 그래서 이게 원고를 안 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놀고 있으면 이 속에 있는 그 오징어 같기도 하고 낙지 같기도 한 것이 막 꿈틀거려요. 낙지 그 날카로운 발 같은 것이 늑골과 늑골 갈비뼈 사이를 뚫고 나오는 것 같은 고통. 지금 선생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진짜 아파요. 아니 저는 그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생각이 막 나요. 뭐가 막 뚫고 나와가지고. 그렇지. 예. 그럼 깜짝 놀래죠. 깜짝 놀래서 벌떡 일어나서 책을 읽거나 가는데 그 늙지 않는 그놈은 나이도 없고 나이도 없고 시간도 가지 않고 그런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게 이른바 창조적 자아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적 자아는 작가만 가진 것이 아니라 네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하지도 않은데 행복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창조적 자아를 발현시키고 있는 기회를 못 만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은 하다못해 집에 가면 저기 저 중년 부인들도 계시구만. 20년 전에 놓았던 장롱이 그 자리에 놓여 있잖아요. 하다못해 그거라도 좀 바꿔서 놔봐요. 그게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따끈따끈한 그 주룸이라는 개정판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5, 6년 전에 이 소설을 읽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원래 침묵의 집이라고 해서 2,500매 정도 분량의 소설인데 네. 이미 한 15년 전에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특히 내가 매우 사랑하는 소설인데 이게 판매는 가장 실패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런 소설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이 소설 굉장히 사랑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고 왜 내가 좋아하면 한 독자들은 안 좋아하지 그런 책이 몇 권 있거든요. 이를테면 더러운 책상, 네. 나에서는 말급으로 변하고 주름 이게 세 책이 대표적인데 그래서 왜 이게 독자들은 나처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오랫동안 접어줬다가 그거를 이제 한 2,500매를 한 1,000매 이내로 대폭 개작을 했습니다. 네. 개작을 해서 주름이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다시 책을 편했죠. 주름하면은 흔히들 뭐 그 인생의 훈장이다 사람의 이마살의 주름을 생각하는데 시간의 주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마살의 주름도 시간의 예, 주름, 예, 예. 주름이지요. 그렇죠. 예. 우리가 시간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모든 예. 존재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난폭하고 가장 정교하고 가장 강력한 어떤 독재자지요. 누구든지 뭐 동안이다 아니다 말을 하지만 그게 그냥 정말 작은 차이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소설은 어떤 시간의 문제 네. 살아 존재하는 자에게 시간이 간다고 하는 거 어떤 걸 의미하고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남들에게는 별로 이쁘지도 않지만 나에게 이쁜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주름이라는 소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 자체를 버리기가 싫은 주제였고 네. 그래서 열심히 고쳤습니다. 거의 새 소설처럼. 네. 작가들에게요. 이 슬럼프는 아주 큰 위기인데요.
이 작가님에게도 슬럼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혹시 극복을 하셨는지요? 슬럼프 수시로 오지요. 매 순간 아까 말한 대로 매 순간 상승하고 매 순간 추락하니까 추락하는 순간은 일종의 짧은 슬럼프지요. 긴 슬럼프가 올 수도 있어요. 제 경우는 보통 뭐 한 10년쯤 단위로 온다고 그럴까? 대개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가장 극심하게 겪은 건 90년대 초반. 내가 이른바 93년에 애등이라는 소설을 연재하다가 하루아침에 소설을 끊고 절필하지요. 예. 그때 문화일보라는 신문에 연재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신문사를 찾아가서 그 사장님 뵙고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연재 소설이라는 건 수많은 독자와의 그렇지. 약속이고 신문사도 예. 난처하지. 예. 근데 그때 내가 너무 슬럼프가 길어가지고 나는 권총을 뒷꼭지에 대고 글을 쓰라기도 나는 오늘 이 순간 이후에 단 한 문장도 쓸 수 없다. 나 좀 봐주시오. 예. 그래서 하루아침에 연재 소설을 끊었죠. 그게 이른바 절필 사건으로 그렇지. 알려져 예. 있죠. 예. 3년 동안 용인에 있던 집을 구해서 아내와 아이들 또 자주 보지 못하고 그 옛딴 집에서 그냥 텃밭 농사나 지으면서 정말 사회생활도 중단하고 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절필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가 인생 작가로서 가장 큰 슬럼프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슬럼프가 오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 기다리는 것이겠죠. 슬럼프는 일종의 시간의 시험 같아요. 우리는 모든 지점에서 시간의 시험이 있어요. 사랑조차도 시간이 가면 다 그렇죠.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뭐 슬럼프를 극복하기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죠. 뭐 다 시도를 해볼 거예요. 여행도 해보고 술도 먹어보고 연애도 해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 정답은 없는 것이고 정답은 역시 슬럼프일 때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 되도록이면 고요하게 네. 사회생활을 좀 줄이고 네. 고독하게 기다리는 일 이게 난 중요하다고 보죠. 근데 그렇게 절필 선언을 하셨을 때 많은 독자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는데 네. 결국 다시 독자 곁으로 돌아오셨어요. 네. 그 돌아오시게 된 어떤 특별한 또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절필할 때는 상상력의 우물이 다 마른 것 같았어요. 근데 한 3년 지났더니 네. 거기 이제 100평쯤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밭 농사를 내가 하지요. 낮엔 나와서 풀 뽑고 있지. 근데 풀을 뽑으면서 하루 종일 내가 뭐라고 중얼거려요. 혼자서요. 혼자서. 보통 중얼거릴 때는 아, 네 오늘 CMB 갔는데 거기 뭐 MC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동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나는 하루 종일 중얼거리다가 내가 스스로 느낀 게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내가 뭘 중얼거리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뭐 이를테면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는 마침내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노을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군가 쓰신 것 몰래 녹음기에 받았어서 옮기면 그대로 소설인.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입으로 소설을 쓰면서 밭을 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아, 내 안에 상상력의 우물이 넘친다. 언어가 넘치는 거예요. 문장들이 넘쳐서 나도 모르게 중얼거릴 정도가 되니까 이걸 막는 건 내 육체의 고통이지 오히려. 그렇죠. 3년 전 절필할 때는 쓰는 것이 고통이었는데 3년쯤 후 지나서는 쓰지 않으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하는 걸 깨닫고 신소가 끄는 술에 라는 소설로 문단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절필을 선언하고서 다시 3년 만에 독자 곁으로 왔을 때는 많은 독자들이 정말 함성을 지르면서 좋아했습니다. 예. 아니 뭐 함성을 질렀겠어요. 아니 이제 저도 이제 소설가적 입장에서 그래서 예. 더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게 뭐 되지 않았나. 함성을 질렀으면 원고료 혜택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나 내 아내겠죠. 나머지는 뭐 함성을 질렀다고 생각 안 해요. 예. 예. 아무튼 이제 또 예. 좋은 작품으로 독자들 곁에 돌아오셨는데
오늘 박범신 작가님을 모시고 저희가 시민 강좌 삶을 진행합니다 라는 안내 방송을 했어요. 네. 그러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싶다라고 네. 예, 찾아온 손님들이 계신데 네. 몰래 찾아온 예쁜 손님이라네요. 아, 예. 예쁜 손님. 좋죠? 여기 강조가 돼 있는 아 여기는 다들 예쁘셔서 어느 분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한번 네 지금 이 자리에 네. 와 계시고요. 예, 우리 김준모 예. MC가 말하는 예쁜의 네. 기준이 되는 그분 아. 네,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아 미애 씨. 아. 네. 네. 자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홍미애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우리 오늘 주인공 박범신 작가님하고는 어떤 인연이시길래? 깊은 인연이라고 그럴까요? 깊은 인연이지요. 네. 네. 이상은 씨라고 예. 여성 산악인이죠. 이렇게 원래, 말하면 실례일지 모르지만 네. 선머슴 같은 분이 한 분 계시죠. 논산에 오기 전에 이미 이상은 씨하고는 아는 관계였고 아. 우리 홍미애 씨도 이제 가깝죠. 네. 가끔 이상은 씨 그 장소에서 우리 그런 문화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홍미애 씨가 얼굴도 이쁘지만. 네. 뭐랄까요? 이 양반이 그 내면이 균형감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아. 사실 아름다움이라는 건 균형이거든. 네. 그래서 얼굴이 이쁘다는 건 얼굴의 이목구비가 균형이 잡혔다는 뜻인데 네. 그런 그 내부 내적이라고 그럴까? 네, 네, 네. 내면에도 그런 균형이 참 알뜰하게 잡히신 그런 아. 분을의 인상을 강력하게 받아서. 예. 아, 강연 아니라 뭐든지 이분이 시키면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아, 예. 예, 그렇게 믿기 시작했죠. 아, 그러셨구나. 예.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예. 와사등 팬클럽의 또 부회장. 아, 제가 다 연예인도 아닌데 팬클럽도 있습니다. 네. 팬클럽의 현재 부회장님이십니다. 예. 아, 예. 아무래도 가까이에서 작가님을 뵐 기회가 좀 많을 텐데요. 네. 아주 사적인 어떤 그런 좀 우리가 모르는. 좀 밀접하게 만나 밀접하다는 건 좀 그런가요? 나 흉보라는 얘기네. 네, 아니 매력 가깝게 만나면서 느꼈던 매력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주름 얘기하셨잖아요. 그 마음속에 주름이 조금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작가라는 말이 정말 어울리는 거죠. 호기심도 많으시고 아까 뭐 변덕 이런 얘기 하셨지만 너무 호기심도 많고 관심도 많으니까 끊임없이 그 자리에 서 계시지 않으세요. 뭐든 새로운 걸 막 하고 계시고 아마 작품도 느끼실 거예요. 그 같은 작품 같은 장르가 없거든요. 다음 이번 이러면 다음에 또 달라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마음에 주름이 없는 거, 마음이 이렇게 펴져 있는 거, 그게 좀 숨어 있는 매력이라면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홍미애 씨가 글 써야겠다. 아니 근데 사람에게는 매력이 또 있지만은 매력보다 중요한 건 마력이라 그래요. 뭔가 끌어들이는 뭐. 제가 보기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매력보다 끌리시나요? 끌리시나요? 흔들려요. 네. 왜냐하면 박범신 작가로 딱 했을 때 고정 이미지가 저한테 있었는데 네. 분장실에서부터 지금까지 네. 너무 좋으신 거야. 아. 네? 그 와사등이요? 네. 예. 선생님이 이제 네. 와초, 호가 와초신데요. 예, 예. 와초를 사랑하는 사람 등대. 아하. 네. 그래서 거기 뭐 회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아, 누구나 될 수 있죠. 선생님의 작품을 사랑하면 누구나 될 수 있고요. 예. 선생님 작품 말고 선생님을 사랑해도 될 수 있어요. 예, 예. 가입 조건이 여자가 훨씬 좋죠. 남자가 별로 없어요, 그 회원들이. 아니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고. 80%가 여자들이니까. 좀 힘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정미 작가님 질투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아 네. 괜찮아요. 예. 자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우리 작가와 함께 많이 만나셨기 때문에 그 작품 세계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우리 박범신 선생님의 이런 작품 한번 권해주고 싶다라는 작품이 있다면. 사실은 이제 최근에 신간이 나와서 선생님 그거를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앞에 그 은교들이 있어서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좀 보수적이라서 그거는 조금 추천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주름은. 혹시 은교 영화로는 많이 보셨죠? 어때요? 예, 예. 은교 보셨어요? 책으로도 네. 읽으셨나요?
혹시 책으로 만약에 은교를 읽지 않으셨다면 꼭 그 책으로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을 읽으면서 참 되게 짠하게 마음 아프게,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기도 했고 엄마를 생각하면서 소금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소금이라는 것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그 등단한 지 40년째 쓰신 거고요. 네. 40번째 소설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하고,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저도 이제 선생님 작품을 처음 접했는데, 그때 이제 플립처럼 눕다나 죽음보다 깊은 자 이런 것들 아마 아시지만 읽으셨을 수도 있고 읽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읽었어도 가물가물하죠. 근데 최근에 선생님 디지털 문학관이 문을 열었어요. 거기에 지금 그 책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앱스토어나 이런 데서 박범신 문학관 찾으시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라고 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오신 김에요. 그러면은 이 와사등 팬클럽 홍보 좀 확실하게 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와사등 팬클럽이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디지털 문학관을 만들면서 그게 지금 살짝 빠져 있어서 지금 보완 중이에요. 기다려 주시고요. 예. 그 페이스북에 제 이름은 홍미애입니다. 페이스북에 홍미애를 찾거나, 더 중요한 건 선생님도 페이스북을 하세요. 쪽지로 아마 그 넣으시면 저희들이 활동하는 밴드에 그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활동 저희 그 뭐 굉장히 왕성하게 팍 퍼져 있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학제도 같이 하고 선생님하고 걷기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같이 근접거리에서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7월 11일 날은 선생님 그 작품 나온 기념으로 그 대전 그 둔산동에 가면 네. 여행문화센터 산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출판 기념회 겸 팬클럽 모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날짜 꼭 기억했다가 그때 같이 와주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손님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아니 그거보다는 그 와사단 팬클럽, 우리 저 박범신 선생님의 팬클럽 부회장님이신 홍미애 씨께서도 여러 말씀 해주셔서 더 자연스럽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손님 방송인입니다. MC 이명순 씨 모셔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네. 이명순 씨는 또 우리 작가님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러게요. 제가 몰래 온 손님을 왔는데 이미 만난 손님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정말 심쿵할 만큼 설레이고 행복한 자리라 반갑습니다. 네. 이 은교라는 작품을 네, 낭독을 했어요. 전권을 다 읽으면서 네. 작품을 먼저 만나고 우리 작가님을 뵀는데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요. 한 2시간 정도 녹음을 하는데 하다가 덥고 그 다음 주 와서 하는데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걸 다 읽습니다. 집에를 못 가요. 그 정도로 네. 빠져서 네.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아, 목소리 봉사하면서 작품을 먼저 만나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작가님은 방송, 후에 네. 방송 프로그램 뭘 그렇죠. 하셨나요? 작품은 뭐 물론 은교 작품을 제가 네, 하는 부름을 받고 이 자리를 네. 와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오늘 안개꽃을 한 다발 사들고 내게 왔다. 안개꽃 흰빛이 발람으로 흐릿하게 윤광만 보였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저는요 안개꽃을 보면요 은하계가 떠올라요. 은하계는 무슨? 나는 뚱뚱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서재에 딸린 침대에 너는 서재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갈대로 엮은 성긴 발이 너와 나 사이를 갈랐다. 열흘 전쯤 내가 직접 천장에 못을 박아서 침대를 가리도록 친 발이었다. 발을 걷거나 넘어오면 할아버지 너 다시 안 본다. 나는 그날 오후 찾아온 너한테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고 너는 뭐예요 유치하게 하며 입술을 뾰루통 내밀어 보였다. 발을 사이에 두고 만나는 건 그 이후 오늘로 세 번째. 네. 이 발이라는 게 거리적인 물리적인 거리도 되겠지만 또 다른 의미가 더 크겠죠. 아, 뭐 굉장히 슬픈 장면이죠. 노인이
이뻐하는 소녀가 왔지만 자기는 병들고 얼굴이 너무 추해져 있기 때문에 은교를 직접 보지 않으려고 발을 친 거지요. 이 소설을 쓰기 훨씬 전부터 제가 젊은 제자들한테 늘 농담처럼 한 말이 소설이 그대로 나타난 건데요. 나 늙고 병들고 그래서 아주 추해지면 나는 너희들이 내 병상에 혹시 문병을 와도 나는 발을 치고 있을 거다. 발을 사유에 두고 문병을 받을 거야.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하고 했었는데요. 대학 교수 때. 이 소설에서 그 장면을 그대로 써서 실제 노인에게는 은교가 찾아왔을 때 발을 치고 만나는 장면이니까 사실 앞뒤를 연결해서 보면 어쩌면 이 소설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발은 단지 그 발이 아니라 은교와 노인이 함께 할 수 없는 먼 시간의 거리거든요. 뭐 이를테면 김소리의 그 시를 보면 꽃이 저만치 피어있네라고 하는 그 저만치라고 하는 건 아주 가까운 거리일 수도 있고 아주 우주와 우주 사이처럼 먼 거리일 수도 있어요. 그 한국말이 우리 언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볼륨을 가진 말인데 이 은교와 이 노인의 관계라고 하는 건 그 저만치의 거리를 다루고 있지요. 네. 손을 뻗으면 손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별과 별처럼 함께 할 수 없는 너무나 먼 거리 그 가깝고도 먼 거리를 아주 함축적으로 드러내 보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요 네. 이조교가 저라고 생각하고 아주 가슴 아파하면서 네.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많은 독자들이 내가 이조교인 줄로 그 짐작을 하지요. 근데 사실 여기 좀 재주가 없는 서지우라는 젊은 남자가 나오잖아요. 나는 서지우이기도 하고 네. 또 이조교이기도 하고 작가는 때때로 은교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인물이 셋이 이 소설에서 매우 분리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내 본질로부터 다 우러난 인물들이죠. 특히 이 은교라고 하는 인물은 단지 젊은 처녀가 아니에요. 네. 나이는 그렇게 젊게 배치가 돼 있죠. 아 그러면 이 처녀를 주인공 은교를 37살로 하면은 누가 소설을 재미있다고 보겠어요. 네. 긴장감을 주려면 극작 긴장을 위해서 좀 나이를 내가 많이 줄여놨는데 근데 이 은교라는 처녀는 요즘에 사랑을 하려면 스펙이 중요하지. 근데 스펙도 필요 없고 이 은교라는 처녀는 그 본질적인 순수함을 가진 처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에 굴복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은교는 17살이기도 하고 인생을 이해하는 점에서는 쉬운 7살이란 67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관념 속에 삐어져 나온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는 이조교와 서지우의 노트는 있지만 은교의 노트는 없지요. 네. 이건 내 관념으로부터 만들어진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은교는 단지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진실로 갈망하는 것의 이름. 뭐 어떤 사람은 여자를 진실로 사랑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 되는 걸 갈망할 수도 있지. 그러면 그에게는 은교가 돈이 될 거예요. 네. 나 같으면 뭐가 되겠어요. 나는 작품. 죽기 전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설 한 편을 아직도 꿈꾸고 있어요. 아주 좋은 소설이라는 건 나한테 뭐냐? 이 소설로 비교한다면 나한테는 은교죠. 우리가 진실로 그리워하는 걸 어떤 불멸의 가치예요. 영원히 멸하지 않는 가치. 그리고 은교라는 소설이 오해는 노인이 젊은 여자를 탐한다고 읽으면 이 소설이 반도 못 읽는 거예요. 노인이 탐하는 것은 그런 어떤 영원의 가치. 어떤 불멸에 대한 욕망을 다룬 소설이다. 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네. 우리가 진실로 그리운 것을 은교라는 걸로 표상해서 읽으시면 작가의 마음하고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네. 불멸의 가치. 네. 그렇습니다. 네. 갈망의 네. 대명사가 네. 은교인 것으로. 네. 네. 아, 네.
그래서 그랬는지 슬퍼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질 않네요. 드릴 것이 없었기에 그저 받기만 했죠. 그러고도 그땐 고마움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네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해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작가 박범신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별에게 물어봐. 네, 자 많은 팬들이 우리 박범신 선생님께 이걸 좀 물어봐 주세요라고 예 적어주셨는데 하나를 좀 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수라는 소문이 있던데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이 별에 이런 걸 물어봤네요. 네. 선생님?
가수라는 소문이 있다는. 예. 이게 가수가 다음 세상에서는 가수나 했으면 어떨까? 그런 그 농반 진반의 말을 한 적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목소리 컨디션도 안 좋고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닙니다. 노래는 제가 잘 잘 못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뭐 예. 오늘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작가님을 아주 좋아하는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께서 작가님에게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네. 윤지연 학생. 네. 궁금한 게 뭘까요? 작가님께서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 아니 고등학생도 저렇게 난해한 질문을? 네. 아, 예, 많은 후회가 있지요. 있지만 젊은 날 생각하면은 그때는 가난해가지고요. 뭘 하고 싶은 걸 자꾸 뒤로 미루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도 할 수 있었는데. 아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해야 되겠다 하고 네. 미뤘던 것들을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해보니까 하나 재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젊을 때 조금 힘들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걸 봐야 돼요. 이를테면 뭐 어디 외국에서 오는 뭐 유명한 뭐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도 너무나 가고 싶었는데 돈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아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들으면 되겠지. 나이 들어서 가니까 하품만 나오고 아무 지루해요. 그래서 예. 그때 좀 무리해서라도 갔어야 된다. 그래서 젊은 날 하고 싶은 그것을 도로 너무 뒤로 미루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갖는 게 난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에게 전하고픈 그런 메시지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사실은 이게 젊은이 얘기를 좀 아까도 하고 싶었는데 일단 청춘이 쓸쓸하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역대 이래 청춘은 언제나 쓸쓸합니다. 나도 젊을 때 쓸쓸했고 젊은 여러분들도 쓸쓸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넓고 화려한 세계와 젊은이 사이 아직 그 길을 내지 못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들은 정열이라든가 순수라든가 순결이라든가 이걸 잔뜩 짊어지고 있지만 곧 버려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청춘은 특히 길이 보이지 않지요. 이 자본주의가 가리키는 욕망의 길밖에 이 세상이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때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청춘에게는 아무런 명령이 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할 때 그것에 따르거나 그것에 저항할 때 청춘은 희열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 때는 절대 빈곤을 극복하라. 80년대의 젊은이들에게는 민주화에 대한 절대적인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청춘에게는 이미 아무런 명령할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항거할 것도 없죠. 오로지 명령이 있다면 외부 세계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소비하라는 것뿐이 없어요. 소비하려면 이게 많아야 그렇죠. 되는데 청춘에 뭐 이게 있겠어요? 그래서 쓸쓸한 거지요. 그러나 아프니 청춘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아픔을 이기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싶지요. 예.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우리 청년 작가 박범신 선생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꽃잎보다 붉던 연재수를 쓰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을에 책을 낼 거고요. 가을에는 뭐 제가 그동안 뜬 단편 소설이 많아요. 단편 문학 전집이 어떤 출판사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젊을 때 썼던 소설을 지금 열심히 고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올해 제 목표, 개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나처럼 나이 먹은 사람은 덩달아 행복해지죠. 세월을 이어 나도 한 1년 반 동안 우울해서 글을 못 썼습니다. 아직도 그 우울증의 여진이 개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극복돼서 이제 뭐 제가 말이 청년 작가지 나이가 먹을 대로 먹었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이 변화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적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또 내가 소속된 그 사회 그런 관계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들을 보는 것 이것이 나한테 큰 기쁨 이고 행복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민강좌상 주인공은 박범신 작가 편이었습니다.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한 권의 책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참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범신 작가, 영원한 청년 작가, 앞으로의 좋은 작품 활동 기대하면서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민강좌 3, 예, 박범신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문학은 그 시대를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대표 작가 박범신 선생님의 영원한 작품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순서는 오카리나 연주가 고민정 씨의 연주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강좌 3,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